아, 예. 오늘은 일본 저 DVD 겸용 미니 컴포넌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브랜드는 퓨즈라는 FUZE 일본 브랜드고 모델명은 DVDC-20.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저기 원산지 표기 없어요. 그냥 뒤에 보시면은 일본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식별하는 방법 있죠. 바닥을 딱 보시면은 여기 이거 보시죠. QC라고 적힌 거. 요거는 중국 OE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본에서 설계를 하고 중국에다 제작만 이제 생산만 의뢰를 한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 브랜드보다는 성능이 뛰어납니다. 요 저 앰프의 그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이즈가 우선 너비가 24cm, 깊이가 26cm, 높이가 6cm 정도로 아주 소형이면서 슬림하죠. 그리고 백색 그 ABS 케이스에 그 양쪽으로 이제 슬림 이제 이렇게 유선형으로 다듬어 가지고 보기도 좋게. 그리고 공간 절약형입니다. 그리고 일본산이니까 당연히 100V겠죠. 다운트랜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스피커 연결은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이제 RCA 잭처럼 생겼는데 RCA 잭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스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스 제품들이 대부분 이런 RCA 잭 형태의 스피커 연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RCA 잭처럼 생겼지만 뒤쪽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 가지고 들어가도 돼 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스피커 좌우 한 개씩 하고 서브우퍼 한 개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입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밖에 안 돼요. 여기 이게 RCA로 입력되는 거 하나고 요거는 코엑시얼, 요거는 옵티컬 단자입니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부 입력 하나 되는 DVD 겸용 미니 앰프다. 리시버 아닙니다. 리시버는 튜너가 포함이 돼야 리시버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오픈하고 저기 이제 플레이어 한번 보시죠. 전원을 넣으면은 이렇게 헬로우라고 표시가 되면서 로드 바로 DVD가 떠요. 이게 셀렉트가 없기 때문에 DVD가 없으면 자동으로 외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조작판이 있죠. 이 제품은 원래 그 리모컨하고 2.1 채널이니까 프론트 스피커 두 개하고 서브워퍼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읽어드립니다. 그게 픽업 상태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픽업 상태 좋고 나쁘고의 이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CD나 DVD를 넣었을 때 곧바로 읽어드려야 돼요.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픽업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픽업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그걸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플레이하면서 튀는 게 없어야 돼요. 물론 CD나 DVD의 저기 뒷면 상태가 나쁘다면 그런 현상이 있지만 어지간한 CD나 DVD 넣었을 때 이게 튀는 현상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한 40에서 50W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소리 성향은 이런 제품은 소리 성향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PC파이나 그냥 할 때 그리고 CD 저기 뭐야 스마트폰 꽂아가지고 음악 듣는 그 정도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PC파이용 아니면은 업소용. 업소라는 거는 이제 매장이죠. 매장 같은 데다 이렇게 공간 많이 차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슬림하고 조작 간편한 이런 앰프를 들여놓으시면은 괜찮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나온 거는 출시 연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년도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읽을 수 있는 어머니 MP3 DVD 그리고 HD CD까지 돼 있습니다. 요게 한 저기 2005년 그렇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0년도 이전까지는 요런 모델이었고 그 이후에는 USB 모델이 들어가요. USB가 입력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시기쯤에 생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외관 상태 좋고 아주 저기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놨으니까 네이버에 운산 TNC 치시면은 가격이랑 판매 여부 알 수 있고요. 일단 여기서 화면 일단 정지 좀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뭐 오디오 수리하는 데 있어서 진상 손님 몇 명에 대해서 이제 유형별로 욕을 좀 섞어가서 이제 동영상 올렸더니만 누가 우리 카페 회원들도 보고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퍼가면 퍼가도 됩니까? 라고 해서 내가 퍼가라고 했어요. 근데 뭐 그 진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잘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악플이 많이 달렸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거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악플 달고 싶으면 달고 말면 말고. 근데 주의는 하셔야 돼. 인신공격은 가능하면 삼가하는 게 좋을 거야. 벌써 내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인터넷상 그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한 놈 200만원 벌금 매겨놨어. 이게 2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직 그 형사적으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데 요 끝나고 나면 3천만원 그 민사소송 들어갈 거예요.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기네. 인터넷에서 손가락 지랄할 때는 잘 생각하고 해야 돼. 특히나 특정인의 영상, 글 그 밑에 댓글 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제 세상 많이 바뀌었어. 주둥아리 달렸다고, 아가리 뚫렸다고, 손가락 달렸다고 함부로 놀리다가는 진짜 깨구리 십창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조심하라고 이 씨발 새끼들아. 그리고 내가 오늘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내가 이제 주로 가져오는 이제 그 오디오를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이제 외산 앰프들을 올리면은 인터넷이 쉬워서 그런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검색 영역이 뛰어나가지고 이베이나 뭐 이런 데서 허접한 데서 이렇게 가격 정보를 가져와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해를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베이 그렇게 달러 기준으로 300달러에 내가 가격 올렸다 이거야. 이베이에 150달러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두 배를 처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베이에 올라온 물건이 프리시핑, 그러니까 무료 운송이라면은 우리나라까지 무료 운송이라면은 그 말이 맞아. 하지만은 그런 경우 없어요. 대가리 총 맞았어? 아니 미국 놈이든 영국 놈이든 독일 놈이든 유럽 놈 유럽의 어느 나라든 한국까지 오는 게 지가 내놓은 가격만큼의 운송비가 드는데 그걸 누가 프리시핑으로 내놓냐고. 운송비 다 따로 있어. 그러면은 수익 구조를 한번 딱 저 비용 구조를 한번 따져보자고. 현지에서 나오는 물품 비용, 현지에서 움직이는 비용, 그리고 항공 운송료, 그리고 150불 이상이거나 뭐 200불 이상 되면 관세부터. 그것만 더냐? 물품이 깨지기 쉽거나 저기 그 손상되기 쉬운 물품이면은 특수 포장이라는 걸 또 해야 돼. 알란가 모르지만은 이거저것 따지면 150불에 나온 게 국내에 도착하면은 거의 250불 수준이 된다고. 근데 들어왔을 때 그게 멀쩡했다면은 내가 50불이라도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거든. 들어오면은 태반 이상이 깨지거나 고지하지 않은 고장 때문에 수리점을 가야 돼. 깨지면은 난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고장이면 수리점 간다 얘기지. 수리점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내가 이야기 해줬잖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면은 150불짜리가 벌써 300불이 넘어간다고. 그걸 내가 몇 번이나 그 인터넷 게시글에다가 언급을 했어. 이 씨발놈들이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 그러더니만 요즘은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국내가 더 싸. 왜 그런가는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마란츠 285인가 2285번인가 이런 것 같은 경우 국내에서 한 120, 30이면 살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가져오려면 200만 원 가지고도 안 돼. 거의 한 250에서 300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나오는 가격이 1500불 이상이야. 거기다 관부가세 운송료 양쪽으로 그랬겠네. 일랜드 트래키지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내륙 운송료야. 어? 영어 좀 공부해. 그 비용에다가 항공 운송료, 에어프레이트까지 차지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250에서 300 나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맥킨토시 하나를 내놨다. 그래서 국내 가격은 나 잘 모르겠고 해외 가격을 기준을 해서도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싸게 냈을 거야. 그랬더니만은 전화가 왔어. 너무 비싸게 내놓은 거 아니냐 이거야. 뭐 비싸냐. 이베이에 그렇게 나오고 당신네들이 이베이 가격을 인용을 자주 해서 내가 이베이 가격 기준으로 내가 100만 원 정도 싸게 내놨는데 그랬길래 이번에는 뭐라고 시부린 줄 아는가 봬. 이베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 이거야. 뭐 이런 씨발 족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 어떤 때는 지 꼴리는 지한테 어? 유리하면은 이베이, 불리하면은 국내 가격. 국내 가격 그것도 보면은 지금 가격이 아니야. 4년 전, 5년 전 가격이라고. 참고로 산수이, 그 산수에서 나눈 게 그 뭐 몇 번이지? 산수이 그 리시비 중에 8천 8호 8고이나 뭐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 같은 경우 내가 한 4년 전쯤에 내가 판매했던 기억이 45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 나오는 그 산수이 그 모델은 가격은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나와. 국내에서는 거래가 되는지 없는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와도 국내에서도 130원대. 근데 이 씨발놈들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4년 전, 5년 전 5, 60만원 하던 게 어떻게 200만원이냐고 그런 개소리를 늘어놔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전자쓰레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러니까 집에서 쓰다 더 이상 소용이 없어서 버릴 때에 붙이는 표현이지, 전자쓰레기. 하지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 전자쓰레기를 필요로 한다면은 이건 더 이상 전자쓰레기가 아니야. 일렉트로닉 가비지가 아니라는 거지. 일종의 상품,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그 가치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제품에 대해서. 근데 이 시장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가지고 제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장을 도미네이션,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거의 90% 100%까지 간다고 하면 모를까. 그 나머지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주병이 100원에 나왔다 이거야. 하지만은 소주병 생산은 점점 줄었는데 소주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죠. 100원이 200원 되고 200원이 300원이 돼. 근데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벗어난 희귀성이라는 가치가 또 부여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골동품 시장이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빈티지 오디오,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에 나왔던 빈티지 오디오에 대해서는 그게 붙었다는 거예요. 희귀성. 그러니까 원래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도 가격을 알 수도 없었는데 없으니까 점점 더 희귀해지니까 갖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결국은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되는 거지. 그럼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가격이야. 그러면은 수요자는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그만이라고.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안 사면 그만인데 거기에다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씨부려대.
이게 국내 오디오 시장 침체 원인의 제1번이야. 얘네들 주장하는 거는 업자들이 시장 가격을 조정을 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장 가격 조작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어지럽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가장 큰 세력은 누구냐면은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씨발 뭐 전자 쓰레기니 뭐니 개소리 존나게 짓거려 놔놓고 뒤로는 그렇게 시부려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내놓은 걸 갖다 걷어 채는 거지. 게시판에 늘 붙어 앉아가지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업자들이 내놓는 가격보다 20, 30 싸게 내놓는 거야. 자, 봐봐. 어느 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이놈들이 보면은 수리도 안 해. 손도 안 봐. 지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 오디오 어느 정도, 전자제품 어느 정도 써본 사람이면은 어느 한순간에 맛이 간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 고기 오기 전에 이걸 시장을 내놓는 거야. 시장에 딱 내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상, 지 쓸 때까지 이상 없었지. 당연히. 근데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는 이미 내부는 다 썩어 뭉들어진 거라고. 그에 반해서 업자들은 아무리 쓰레기장에서 주워도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소리 낼 거면 수리 좀 해서 점검이란 걸 봐도, 그렇다고 내가 업자 편 드는 거 없어. 업자도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해. 내 이렇게 10년 가까이 오디오 하지만 업자들하고 거래 거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자꾸 교란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에 대해서는 온갖 치사를 다 붙여. 무엇이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상의 소리라니. 듣고 있으면 씨발 내가 조직 꼴린다. 씨발 솔직히 말해서. 하도 섹시하게 이야기해서. 정신 차려라 씨발 놈들아. 왜 그런 짓 하고 다니냐. 나이살 처먹고. 생산적인 일을 해라 씹새끼들아. 젊은 애들 보고 노력해라 어째라 개소리 너른 좋지 말고. 나이살 처먹었으면은 할 일 없으면 공공근로라도 나가 이 씨발놈들아. 왜 게시판에 들어붙어가지고 족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낯살 처먹어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 개새끼들아. 너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이 씨발놈들아. 족도 아닌 것들이 등산백 메고 일장기 들고 성적이 들고 광화문 나가지 개소리 노는거 코로나로 퍼지고 말이야. 정신 좀 차려 씨발 새끼들아. 오디오 좀 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